유명인과 자동차의 이야기. 지난 1997년 8월 31일 밤에 일어난 인물의 교통사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국 다이애나 비의 사망사고인데요. 당시 다이애나 비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독일 B사의 차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영국의 로얄 패밀리가 선택할 만큼 튼튼함을 자랑하는 B사의 자동차가 사고 때 휴지 조각처럼 망가져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이애나 사망에 대한 음모론이 나오게 됐는데요. 다이애나 음모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이애나 사고 이후 독일 B사차는 다이애나를 상징하는 자동차로 남았다는 거죠. 다이애나 비만큼이나 자동차와 관련이 깊은 유명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습니다. 전직 트럭 운전사였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항상 트럭에 피아노를 싣고 다닐 정도로 피아노에 집착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스타가 되고 나서는 피아노 대신 자동차 수집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 구입한 드림카, 바로 독일 B사의 300SL 로드스터입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영국의 R사, 미국의 C차는 물론이고 사망하기 직전까지 20여 대의 고급차와 고가의 모터사이클을 수집했는데, 그 중에서 단언컨대 엘비스 프레슬리를 대표하는 차라고 하면 미국 C사의 1959년형 핑크색 차가 있었죠. 번호판에 엘비스라는 글자를 새겨놓을 정도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가장 아꼈던 차라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차량이 핑크 팬더, 핑크. 핑크. 옛날에 그 저기 아, 그 이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유명인의 이름이 하나 거치면 값이 올라가요. 우리가 저기 그 얼마 전에 한국 갔던 교황 선생님 계시잖아. 그분이 그 기아차 소울 탔잖아. 그 차 경매 나갔잖아. 몇 천만 원에. 그 차값 뭐 2천만 원 나간 건데 경매 나가면 몇 천만 원 올라가. 자동차와 사랑에 빠진 유명인 물론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중 자동차 유명인 1세대 성우 배한성 씨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랑은 호영우지 않은 사이입니다. 제 결혼 때 주례도 받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스타로 통할 만큼 자칭 타칭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진 배한성 씨는 1992년 자동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이때 탔던 자동차는 바로 티코였습니다. 이러한 배한성 씨가 타고 다니는 차는 소형차, 독일 B사의 E320 모델입니다. 1982년 지금의 모델을 처음 산 뒤 지금까지 같은 기종으로 네 번을 바꿔 탔다고 하는데요. 물론 중간중간 다른 브랜드를 타기도 했지만 결국 B사의 E320 모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샀던 차는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한성 씨의 에마 중에 에마인 거죠. 배한성 씨만큼이나 자동차에 열광한 유명인 배우 신성희 씨도 있습니다. 신성희 씨는 진짜 시쳇말로 상남자인데요. 1969년 필름 공장 사업이 망한 뒤에 착착한 마음을 달래고자 구입한 차가 무려 미국 F사의 M 자동차 마하 1입니다. 그것도 눈에 확 튀는 인디언 레드 컬러였다고 하는데요. 당시로서는 감히 아무나 탈 수 없는 드림카였죠. 멋진 남자 신성희 씨가 슈퍼카를 타고 전국을 내달리는 모습, 부럽습니다. 차를 좋아한 연예인 중에 차 때문에 폐가 망신했다. 그리고 이 실명되면 안 되지. 그 G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개그맨이 한때 화제가 됐었잖아. 그 벤츠 훔쳐가지고 살 돈은 없고.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서 물어봤잖아. 왜 훔쳤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타고 싶었다고. 정말 타고 싶었다고. 그래서 우습겠으면 그 차를 타고 싶었으면 진짜 훔쳐 탈까. 지금부터는 조금 으스스한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임산부나 노약자, 심신이 나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명인 자동차에 얽힌 괴담인데요. 자동차 괴담의 첫 번째 주인공은 1960년대를 풍미했던 락밴드 도어셀 리더 짐 모리슨입니다. 1971년 27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천재 로커 짐 모리슨은 생전에 F사의 머스탱 GT500을 타고 다녔는데, 자신의 차에 블루레이디라는 별칭을 붙여준 만큼 자동차를 애인처럼 아내처럼 살뜰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짐 모리슨이 자신의 MR을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아무도 없는 텅 빈 도로에서 홀로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교통사고 대처법, 락커는 달라도 좀 다릅니다. 사고 현장에 차를 둔 채 정신을 차리겠다며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 술 한잔 마시고 온 건데요. 근데 문제는 아뿔싸
교통사고 현장에 돌아와 보니 그만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견인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적 드문 시골길에서 누가 차를 끌고 갈 수도 없었을 텐데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미스테리한 일이죠. 그런데 기이한 점은 짐 모리슨의 자동차 증발 사고 그 후에도 LA공항 주차장에서 한 번 더 겪게 됩니다. 잠깐 주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고 온 사이 차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짐 모리슨이 겪은 미스테리한 자동차 증발 사고는 미국 TV 프로그램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제작이 되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유명인의 자동차 괴담 다음 이야기는 보다 더 오싹합니다. 바로 제임스 딘 자동차의 저주입니다. 세계에 반항한 이미지로 묻 여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24살의 나이로 요절한 스타 제임스 딘은 독일 피사의 차를 사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보유하고 있던 피사 모델만 해도 스피드스터, 슈퍼 1500, 50 스파이더 등 여러 가지에 달했을 정도고요. 마지막 순간에도 피사의 50 스파이더 차를 타고 해안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당한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생전에 너무도 사랑했던 제임스 딘과 자동차,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걸까요? 사고 직후 차를 견인하던 운전수가 크게 부상을 입는 것으로 제임스 딘 차의 저주는 시작됩니다. 제임스 딘의 사망 후 차 부품은 분해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팔려나갔는데 이걸 구입한 사람들이 줄줄이 사고를 입게 된 거죠. 제임스 딘의 자동차 엔진을 장착하고 레이스에 나갔던 의사가 사망을 했고 제임스 딘 차에 트랜스미션을 장착했던 사람도 자동차 경기에 출전해 중상을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 딘 차의 외관은 과속 방지 캠페인을 위해 한 전시에 진열됐는데요. 이 전시장에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전시됐던 모든 차가 불에 타버렸죠. 다행히 제임스 딘의 차는 크게 타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 뒤 제임스 딘의 차가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혹자들은 누군가 제임스 딘을 더욱 전설처럼 만들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도 하고 또 다른 혹자들은 누군가가 제임스 딘의 저주를 막기 위해 영영 차를 숨겨뒀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라진 제임스 딘의 차 아마도 지금도 어딘가 인적이 드문 새벽거리에서 제임스 딘의 혼령과 함께 신나게 달리고 있지 않을까요? 귀신 보신 적 있습니까? 귀신은 본 적이 없는데 귀신처럼 착각한 적은 있어요. 그 강원도 태백의 산길 넘어오다가 밤에 차 한 대도 없는데 갑자기 흰색이 쑥 지나갔어. 너무 무서워. 혼자 가는데 막 노래를 엄청 크게 틀어놓고 나 혼자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막 나도 약한다 막 이러면서 무서워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흰 짐승이 하나 쑥 지나가니까 진짜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섰죠. 휴대폰도 안 타죠. 지금 그 어깨에 뭐야 이거. 그 어깨에 야 내려가. 야 너 왜 거기 있어. 내려가. 제임스 딘과 달리 자동차로 목숨을 구한 유명인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레지스탕스 지도자로 나중에 프랑스 대통령이 된 샤를 드골입니다. 1962년 8월 드골 대통령은 영부인과 함께 자신의 차인 프랑스 시사 DS-19를 타고 엘리제공에서 오를리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 내부 비밀조직의 테러리스트들이 대통령의 차에 총을 난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원 2명이 목숨을 잃고 대통령 차를 밀고 깨지고 타이어가 모두 터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시사 차의 유압 서스펜션 덕분에 차가 주저앉지 않은 운전자는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고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이 사건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베스트셀러 소설 자카렌 날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 덕분에 목숨을 건진 드골 대통령은 나중에 시사가 경영난으로 매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 제한된 지분만 인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서 프랑스 회사로 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짜증 떡.